시험선수 박태환입니다. 이렇게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영상을 통해 호주 교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먼저 제 호주 소년체전 선수 결단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수차례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인지 더욱 호주 교민분들께 호주 한인 체육 경기자분들께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제호 한인 수영 연맹에서 선발된 교포 선수들 4명의 제 호주 대표 선수단으로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수영을 했기에 어린 선수들이 해외에서 특히 호주에서는 최초로 한국의 근 체육 행사에 출전을 하게 된 것을 대한민국 수영인으로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호주 대표 선수들이 이번 시합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더 큰 선수들을 성장하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제 호주 소년체전 선수단 결단식을 축하드리며 이메인, 정세진, 유재우, 주찬우 4명의 제 호주 수영 대표 선수들께 파이팅 하길 바랍니다. 선수들 파이팅! 이름은 주찬우입니다. 학교는 Saint Patrick's Mars College 단데스 다니고요. 이번에 참가하는 종목은 뭐죠? Breaststroke 해요. 100m하고 50m예요. 이번에 한국 가서 소년체전 참가했는데 지금 소감은 어때요? 기분은? 기분은 지금 되게 좋고요. 되게 기대돼요. 제 이름은 이미아인입니다. 제 학교는 Knox Grammar School이고요. 제 종명은 평영이고요. 하고 평영 100m가 제 종목이에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기분이 지금 어때요? 소감? 되게 좋아요. 뭐 아직은 제가 뭐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뭐 가서 뭐 열심히 할게요. 저 이름은 정세진입니다. 저는 넉스그램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처음 가나요? 아니 많이 가봤어요. 이번에 한국으로서 전국 소년체전 참가하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되게 기쁘고 되게 많이 가고 싶어요. 자신의 성적 예상하시는 성적은 어때요? 어느 정도 기록이 나왔고 성적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열심히 운동하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좋죠. 시간도 빨라지고. My name is Jay Wookie. I go to New England College. 지금 기분이 어때요? 소감? Happy죠. 네, happy예요. 이번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기록은 어떨 것 같아요? 잘하면요 잘 나오고 못하면 못하죠. 네. 한국 가서 소년체전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어요? 뭘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거? 그냥 잘 하고 싶은 거 마음 있어요. 그냥 저기 가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서 잘 기록 나오면 잘 되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구범모이고요.
전국체전에 몇 번 나갔었고 메달도 몇 번 땄고 이번에는 소년 운 좋게 소년체전 코치로 가게 됐고요. 네, 학교는 대학교도 아니고 나이는 20살입니다. 네, 소년체전 참가하실 때 지금 소감이나 기분은 어때요? 아, 일단은 좀 어깨가 무겁고요. 역시 코치라서 그런지.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니까 잘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분 좋죠. 코치로 가니까. 네. 우리 호주 선수들의 기록, 객관적인 기록은 좀 어때요? 한국하고 비교해서? 객관적인 기록은 너무 우수하지도 않고 나쁘진 않고 중간입니다. 네. 호주에서 자라난 이 청소년 수영 선수들하고 네. 여기 호주에서 자라난 수영 선수들 배우는 과정도 틀리고 이런 뭐랄까요? 그 연습 과정도 좀 한국하고 호주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좀 있나요? 네, 많이 틀리죠. 일단 한국은 코치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여기서는 다 개개인으로 자기가 혼자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 자체가 일단 틀리고 그래서 그런지 호주가 자기 자신으로 하는 거니까 세계에서도 수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호주란 나라가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쉽게 말하면 되게 프리하게 네, 호주인들을 그냥 재밌게 하고 재밌게 합니다. 그냥 즐기면서 친구들이랑 네.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일단 모든 참관 선수들은 제가 호주에서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호주에서도 이름이 꽤나 있는 한인 수영 선수라서 뽑게 됐고 일단 시간이 개개인의 종목의 최고니까 최고 4명을 뽑아서 한국에 데리고 가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행사 결단식을 맞이하면서 느끼신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어쨌든 저희가 그 많이 준비는 했는데 사실 참 모자란 게 많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호응도 많이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선수들이 이런 힘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제 큰 물에 나가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이런 큰 계기가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이런 단체들도 이런 조그만한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많은 단체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전부 성공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첫 번째 행사였으니까 많이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한인사회, 교민사회에서 첫 번째 행사였고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준비하고 더 어린 선수들을 키워나가면서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좋은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선수들 앞으로 이제 큰 대회에 나가서 여기 저희가 조그만 곳에 있다가 여러 선수들이 모이는 큰 대회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쌓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라는 것은 몸 건강이 그다음에 많은 경험을 쌓아서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네, 선수들 한국 나가서 몸 건강하고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길 바라요. 네, 화이팅! 소년체전 화이팅! 화이팅!